안녕하세요. 희정, 소현의 탱글탱글 뉴스입니다. 네, 소현씨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저번에 저희가 2018년 MBC 연예대상에 대해 말한 바가 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2018년 SBS 연예대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네, 올해 대상 수상자에 대한 궁금증이 역대 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5년간 대상을 수상했던 영광의 얼굴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8년 누가 수상을 하셨는지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먼저 2013년에는 어떤 분이 수상하셨나요? 네, 2013년에는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으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요? 네, 2014년에는 이경규 씨가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네. 2015년에는 어떤 분이 수상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2015년에는 김병만과 유재석이 대상을 공동 수상해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6년에는요? 네, 이때는 신동엽 씨가 SBS 특채 1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 26년 만에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누가 수상을 하셨나요? 네, 지난해에는 네, 역시 대상의 영예는 미우새에게 돌아갔습니다. 와, 미우새 보세요, 소연 씨? 네, 저 가끔 보죠. 보셨어요? 네, 저 정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 미우새예요. 1등 공식 모벤져스 4인방 이선미, 진수, 이옥진, 이며순 여사가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파격적인 수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들이 연예인이 아니신데 이렇게 수상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우새 중에 어떤 미우새가 가장 인상 깊으세요, 소연 씨는? 저는 김건모 씨가 항상 약간 특이한 걸 많이 찾아 하시잖아요. 네, 4차원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김건모 씨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올해는 과연 누가 수상을 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소연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될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이번에 2018년 SBS 연예대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수상자를 맞히는 유쾌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연예대상은 몇 시에 하나요? 네, 금요일 28일 밤 8시 55분에 생방송으로 방송됩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소연 씨 보실 건가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탱글탱글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